미안하다, 대현아.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다른 여자 때문에도 힘들게 하고. 됐어. 알면 앞으로 똑바로 잘해. 같이 가! 예은아, 나도 내 마음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좋았어? 조비서랑? 좋긴 개뿔. 술이 떡 돼서 아무 생각도 없었어. 예은아. 아, 그냥 자. 당신 받아줄 기분 아니야. 예은아, 우리 너무 오래됐잖아. 어? 싫다고! 아! 당신하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은 못하겠어, 아직은. 어, 그렇겠지. 뭐 이해해. 어, 난 그냥 바닥에서 잘게. 신경 쓰지 마. 내가 2층에서 잘게. 어? 그래, 뭐 당신 편한 대로 해. 숨 막혀.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살얼음 판에서 살아야 할지. 잘못했다잖아. 실수였다잖아. 윤희은, 네 남편 용서해주면 안 되니? 용서하고 싶은데 얼굴 보면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아. 정말 미칠 것 같아. 아, 어떡하지? 아. 안녕히 주무셨어요. 잘 잤니? 근데 이게 뭐예요? 화장실 줄. 와, 지하철 화장실 같아. SNS에 올리고 싶다. 화장실이 집 안에도 하나 더 있는데 거긴 고장나서. 어? 맘먹이가 돈 아낀다고 거기 씻는 것만 하고 마당 화장실에서 싸라고. 아낄 게 따로 있지. 저 짠돌이. 누나, 누난 손님이니까 앞에서. 아니야, 난 안 급해. 손님 먼저. 룰이 그래, 언니. 오, 룰도 있어? 손님 먼저. 만복 아저씨가 그게 상도덕이고 서비스 정신이고 인간의 도리래. 야! 냉장고가 빨리 나와! 제발! 잠깐, 누구야? 화장지 쓸 때 어른은 두 칸, 어린이는 한 칸 이렇게 쓰라고 했는데 누가? 누가 이렇게 휴지를 많이 썼어, 하루 사이에? 누가 이런 천인 공무할 짓을 했냐고? 누구냐고? 저요. 아, 그럼 패스. 손님 먼저의 원칙에 입각해서. 야, 야, 고동! 야, 어린이들도 있니? 새치기라면 어떻게 해? 넌 상도덕도, 서비스 정신도, 인간의 도리도 모르냐? 아, 몰라! 동생한테 급한 사람이 먼저지! 무슨 개소리! 아우, 고다홍 저거는 무슨 나랑 군대 동기 같아? 화장실에 앉아서 막말을 하지 않나? 힘 주는 소리까지 내지 않나? 아유, 이제 내가 남자로 보이지도 않나 봐.
대체 장난 아니다. 일단 해산! 해산! 어휴, 저... 아휴... 정말 아무 감정도 섞이지 않은 키스였을까? 그거 알아서 뭐하게. 이 남자 마음 그 어떤 것도 궁금해하지 말자. 계약 결혼이야. 계약에 충실하자. 형주야, 엄마랑 아침 산책 갈래? 아니, 얘가 새벽부터 어딜 간 거지? 아니, 또 말도 없이 사라진 건가? 양주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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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사모님. 형주. 형주가 없어졌어. 도련님 수영장 가셨어요. 수영장? 수영 회원권 끊었다고 사모님께 말씀드렸다던데요. 그게 오늘부터였어? 예. 그랬구나. 냄새 좋다. 오늘 아침은 뭐야? 도련님 좋아하시는 거. 오늘도 스케줄이 빡빡하네요. 산지노 니혼노 바이오노 미팅과 찔야쿠 나쿠테 모이데스. 네, 본부장의 일본어 실력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그만 나가보세요. 네. 식사해요. 내가 무슨 염치로 당신이 해준 밥을 먹어. 당신 실망시키고 마음 아프게 하고. 밥 먹을 자격 없는 놈이야 난. 조비서는 오늘도 출근하겠네. 뭐 나한테 요구한 돈을 챙겨받을 때까진 나오겠지. 조비서하고 당신 같이 있는 거 상상만 해도 구역질이 나. 다른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죄 지은 놈이니까 내가 이런 말 하는 거 좀 그렇지만 나 이 일로 당신한테 평생 들복끼고 사는 거 아니니? 세월 지나도 당신 잊을만 하면 이렇게 조비서 얘기 꺼내서 들들 볶아댈 거 생각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 들켜서 들들 볶을 게 무서웠으면 바람을 피질 말았어야지. 바람을 폈으면 들키지나 말든지. 돈 빨리 만들어서 조비서 내보내. 당신 옆에 조비서 있는 거 생각만 해도 분해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알아. 나도 못 견디겠어. 집에 오면 당신 회사에선 조비서. 양쪽에서 들볶이는 난 뭐 편한 줄 알아? 3억이라며? 그 큰 돈을 언제 어디서 만들어? 내가 알아서 할게. 어머니 아시기 전에 빨리 마무리해. 어머니 조비서 예뻐하신단 말이야. 조비서가 그때처럼 집에까지 쳐들어와서 어머니 붙잡고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잖아. 나 그러면 그땐 정말 못 참아. 알았어. 저 알았으니까 그만하라고. 지금 당신 나한테 짜증 부리니? 짜증내는 게 맞니?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잘못했다고 빌었고 이렇게 네 눈치만 보면서 설설 기는데 정도껏 해야지. 뭐?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내가 노력하는 것도 좀 알아주고 봐달란 말이야, 내 말은! 아, 숨 막혀. 어머니 걱정하셔. 밥 먹고 출근해. 넌 어제 전화를 그따위로 끊으면... 다녀오겠습니다. 왜 식사 후 가라니까? 됐어. 넌 서방 일 나가는데 배웅도 안니? CM이 보기를 개똥으로 보더니 이제 네 서방까지 없인 여기냐? 잘한다. 큰일 하는 남자 아침도 굶겨서 일 내보내고. 아이고, 내가 저 화상만 보면 밥맛이 뚝 떨어지니 원. 큰일 하는 남자? 큰일 두 번 했다가는 집안 쑥대밭 되겠네. 엄마 보고 싶다, 갑자기.